이정은 전 부총장의 녹취 파일로 부정부패에 찌든 민주당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선거 때마다 국가 재정 상태는 아랑곳없이 원을 뿌리며 표를 사려해왔던 민주당의 DNA가 당내 선거에서는 내부 조직을 상대로 더 치밀하고 전략적으로 작동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가히 더불어 동봉투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전당대회의 핵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는 하루빨리 귀국해서 동봉투 살포 의혹을 밝히는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마땅합니다.